서울에서도 맛있는 막창집을 찾았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대구 사람들이 막창에 대한 약간 자부심이 있거든요. 있지 있지. 막창 부심. 약간 막창 부심이 있다. 막창 부심이 있단 말이죠. 있지, 막창 있지. 곱창 이런 거에 대해서 부속에 대해서 되게 저게 있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막창집을 가거나 이러면 솔직히 별로 맛이 없어요. 그 근처에서 이제 공수해온 걸로 어차피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생막창 같은 경우 돼지 생막창 그치. 진짜 보기가 힘들죠. 애초에 그쵸. 취급을 잘 안 하니까 맞아요. 서울 쪽에서는 그리고 냄새도 많이 나니까 여기는 맞아. 잘 취급을 안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인우 씨랑 같이 갔는데 맛있더라고. 거기 맛있더라고. 맛있더라고. 그래서 어딘지 저도... 뭐 상호를 받기 좀 그렇고 그렇죠. 우리가 뭐 광고를 하는 건 아니니까 광고를 하는 거니까 서울에도 있긴 찾아보니까 있긴 있더라. 있긴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그 어저께 어쩜 찍고 맞아요. 어쩜 찍고 뒤풀이로 가가지고 생막창을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돼지 막창이 이제 입맛 다시 가봐 지금. 아 근데 그때 진짜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어. 생막창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제가 그때 대구 놀러 갔을 때 한번 데리고 가셨잖아요. 거기에서 뭐 그 거기가 물론 더 맛있긴 했었지만 그 기억이 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괜히 또 그 어디 가서 먹으면은 유독 맛있는 지역 특산물 같은 게 있잖아요. 전 대구 가서 먹었을 때 막창 늘 먹고 그리고 대구에서 먹었을 때 좋은 거 뭉튀기. 아 뭉튀기 맛있지. 뭉튀기도 대구에서 먹으면 또 맛있고. 미치겠네. 뭉튀기 좋죠. 또 대구에 또 유명한 음식 또 뭐가 있죠? 똥집. 똥집. 똥집은 골목이 따로 있어요. 똥집 골목이. 네, 그래서 똥집 골목에 가면 똥집을 그 서울에서는 서울식으로 이제 그 저렇게 해주잖아요. 고추랑 그다음에 소금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볶아서 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통닭처럼 해줘요. 아 치킨 튀겨줘요? 튀겨줘요. 튀김. 튀김. 튀겨서 주는데 오, 맛있겠다. 말 그대로 양념이랑 프라이드 따로 있어요. 아 진짜 쫄깃쫄깃해서 맛있겠다. 그렇게 튀겨서 먹으면. 좋네요. 미치겠네. 대구 이제 곱창 똥집 약간 이런 부속 쪽을 좀 잘하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드네요. 족발도 맛있고. 족발도 맛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 또 대구 특산물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아 서울에도 그런 데가 있더라. 찾아보면 다 있더라.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막창 얘기하다 갑자기 기타 얘기를 하려니 또 이상하긴 한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우드 스쿼드 리바이벌 시리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F23C를 했는데 스쿼드로 70을 딱 한 넘겼어요. 맞아요. 70.5가 나왔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스펙 자체가 조금 더 일반적인 로즈우드 시티가 스프루스 스펙이기 때문에 약간은 어떤 뭐 범용성이나 사운드나 이쪽에서 점수 향상 상승 효과가 약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전 점수 기준으로는 다 8.5로 받았던 같은 점수를 받았었어요. 근데 오늘 조금 더 디테일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격은 10만원 더 비쌉니다. 그게 78, 얘는 87. 메이드 인 아일랜드고요. 전장 102.5cm, 무게 100... 무게가 100kg가 나가면 안 되지. 무게가 1.96, 조금 더 무겁네요. 두께는 116, 구프리티 뚤레는 76, 콘서트 전부 커더웨이, 시티카 스프루스탑의 인디안 로즈우드 축구판, 넥은 마호가니 로즈우드 5피스로 헤드까지 쭉 올라와 있습니다. 고토 SG381 골드 에보니 버튼 헤드머신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본넛에 45mm 너트너비, 에보니 지판의 스케일 길이는 650mm, 브릿지는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지판과 브릿지의 목재가 다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로즈우드 색이 좀 검었다. 네, 굉장히 어두운, 어둡죠. 정말 어두운 느낌의 로즈우드. 이게 사실 유광이면 어두워도 조금 반짝반짝하니까 무광이어가지고 더 검해 보여. 까맣게 느껴져요. 실제로 보면 나무색이기는 한데 광이 없으니까 더 뭔가 좀 다크하게 느껴지는 게 좀 있습니다.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확실히 조금 타 브랜드의 로즈우드에 비해서는 좀 건조된 그렇죠, 소리가 나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런 사운드 나죠. 강해요. 이게 뭔가 반건조 로즈우드 느낌. 네. 뭔가 좀 촉촉한 느낌이라기보다 확실히 그 알이 좀 견고한 느낌. 맞아요. 네. 견고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거는 확실히 이제 뭐랄까 로드네 가치라고 따지면 핑거가 아닌가.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볼게요. 그죠, 확실히 약간 알알이 귀로 쏙쏙 꽂히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다르죠? 사운드가. 멜로디가 확실하게 들리는. 네, 맞아요. 주인공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기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이제 일반적으로 로즈우드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운드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바삭한 느낌이 좀 있는데. 맞아요. 이게 확실히 이게 핑거했을 때 그 약간 느낌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 고음역대 그리고 1, 2번 줄에서도 소리가 이제 밀리지가 않아요. 끌고 나오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스트럼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체성이 확실히 그 핑거 스타일 쪽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뭐랄까 아예 그냥 기울어져 있는 용도가 명확한 기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캐칭 더 라이트 들으세요. 캐칭 더 라이트.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그렇죠. 이게 뭔가 꽂히는 사운드다 보니까 하모닉스 울림이나 막 이런 것들도 되게 저 위쪽에서 막 챙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그런 사운드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타들이 있어요. 하모닉스 냈을 때 소리가 잘 안 나는 기타들이 있거든요. 아, 네네네. 네, 소리 잘 나요. 네. 약간 느낌으로 나잖아. 살살 쳐도 소리가 잘 나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 캐칭 더 라이트가 뭔가 그 되게 좀 그 확 그 뭐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좀 쫙 펼쳐지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되게 인상적인 곡이잖아. 맞아. 레레레르 와바바 으랑 막 이런 거 으랑 할 때 이게 아 로드에서 오는 이 피지컬이 그런 거에 좀 특화돼 있다라는 맞아. 생각이 확실히 좀 듭니다. 자, 이렇게 F32C까지 같이 사운드 오랜만에 복습해 봤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평 예전에 드렸던 한 줄평을 저희가 네. 그냥 알려드리고 바로 스쿼드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스쿼드가 더 중요하죠. 네, 예전에 F32C 8.5 나왔었고요. 아일랜드 숲에서 구워먹는 스테이크. 아하. 저는 가시 없는 장미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점수 드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2점, 가성비 12점, 편의성 13, 디자인 15에서 총점 70이 똑같네요. 네, 똑같습니다. 변화가 아예 없습니다. 네.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1, 편의성 15, 디자인 13 해서 총점 70점 해서 평균 점수는 이누씨가 좀 올라왔죠. 71점. 저는 다 똑같은 비교를 이렇게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여기 아무래도 그래도 지난번에 그 월럿 사운드보다는 조금은 더 범용성 측면에서 약간은 하나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유저빌리티를 올려봤고요.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저희가 지금 유저빌리티는 거꾸로 13, 15, 디자인은 그렇죠. 15, 13 이렇게 지금 맞아요. 의견이 좀 다른데 이거는 그냥 이 디자인이 뭔가 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제가 그냥 이 바디 모양 자체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거라고 그렇지. 그냥 말씀드렸죠. 콘서트 전봉. 콘서트를 그렇죠. 맞아요. 네, 콘서트 전봉. 그렇습니다. 뚱뚱하다고 싫어하시는 거죠? 아니 뭔가 약간 모양이 애매해. 애매해서. 약간 드레드너 잘록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딱 그러니까 든든한 느낌도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막 그렇게 예뻐 보이는 바디가 아니라. 명호 씨는 어떤 바디 제일 좋아하세요? 바디. 저는 드레드너?
아니 저는 원래는 드레드넛 좋아했었고요. 그 만약에 두 대를 가져야 된다 한다면 저 드레드넛이랑 OM. 그 대부분 그렇지 뭐. 누구나 드레드넛 OM. 드레드넛 OM 아니면은 뭐 그랜드 오디토리움 뭐 OM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스트로 어쨌든 이게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드레드넛이 있긴 있어야 돼. 드레드넛이랑 OM. 네, 맞아요. 드레드넛 OM이 거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콘서트 전복 쿼드웨이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F32C 같이 보셨고요. 자, 이렇게 어쨌든 스쿼드로 다시 돌려도 네. 70점이 넘었습니다. 네. 70점은 넘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때 줬던 거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70점에서 딱 넘었다는 건 좋은 기타이고 맞아요. 그리고 딱 어느 정도 레벨 있는 것. 그때 당시 8.5 정도의 네, 느낌인 그것 같아요. 느낌이 70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80 넘고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 기준으로 9.5 그렇죠, 느낌인 거죠. 그렇죠. 9.5 거니까,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70점이 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로그들의 그렇죠. 새 모델들. 201 신제품. 야, 가격이 이제 12프렛 기타인데 더 비싸져요. 다음 시간에 S23 12프렛 594만원, S25 12프렛 594만원, 마지막 시간 F34C 708만원. 아우, 요 3대 딱 팔면 차 한 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죠. 오늘 요 5대 다 합치면은 3천 정도니까. 좋은 차 사겠네요. 네, 좋은 차 사죠. 뭐. 자, 이렇게 오늘 리바이벌은 여기까지 마친 그렇죠.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12프렛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